오늘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제 인생에 두 가지의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기억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인데요. 그때 참 그때 인생이 어려웠거든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이 대학 시절은 완전히 캄캄한 시절입니다. 대학교 1학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던 시절. 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올블랙으로 옷을 입고 다니던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예, 늘 우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살았던 시절. 예. 근데 그 1학년 겨울에 제가 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정확하게 이게 경배와 찬양 수련, 경배와 찬양 학교입니다. 예, 제 평생 제가 경배와 찬양 학교를 두 번 갔었는데 그 두 번 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었어요. 1학년 겨울에, 대학교 1학년을 끝나는 바로 그 겨울에 경배찬양 학교를 갔어요. 그때 경배찬양 학교를 제 기억에 3박 4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집회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뭐 예, 잘 아시겠지만 예, 시간표가 없는 그 수련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광고하다가 집회하고 막 이런 수련회, 아침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뭐 이런 수련회였는데 그 오전 시간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왠지 제 마음에 뭔가 이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전 시간을 지나고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저는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진짜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이거든요. 밥 먹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정해놓고 읽은 건 아니고요. 그때 뭐 그냥 쭉쭉 읽는 데가 있어가지고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의 말씀이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거의 평생에 거의 처음으로 했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한 구절이 마치 그 한 구절에만 조명이 비추듯이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이었어요. 뭐 예레미야 그러면 뭐 우리가 너무 사실 재미없게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재미없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핵심 두 가지 문장이 제 마음에 들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전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하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구나. 그 까닭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구나.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을 향한 신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구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날 점심 금식한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이후에 20대 제 인생이 진짜 어두웠는데 그나마 제 인생을 이끌어주었던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바로 얼마 전에 그 카운트다운 집회 기억나시겠죠? 예. 그 카운트다운 집회, 예. 그 마지막 집회가 장충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회 장충체육관
그 장충체육관이 그 잠실실내 체육관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꽤 큰 체육관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메르스의 이 열풍이 그냥 전 한국을 막 뒤덮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그 모든 행사가 취소되던 모든 집회가 취소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장충체육관 집회를 앞둔 그 바로 전날 밤이었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막 두려운 거예요. 지금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때는 저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그때 청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막 그랬었지만 싫은 마음은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은 그 아마 지난주에도 양정혜 목사님이 이 부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그 모든 행사, 6월에 있었던 모든 행사는 전부 취소됐었습니다. 딱 하나만 남았었어요. 바로 카운트다운 집회 딱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메르스의 위협도 있었고 그것도 문제고 근데 사람이 안 와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나 두려움을 제 마음에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었거든요. 간절히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은 성과에 따라 평가받지 않는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들은 성과를 통해서 평가받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을 성과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 사장님은 직원을 성과에 따라 평가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어떤 성과가 나오냐가 두렵기 마련이에요. 나쁜 성과가 나오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그 음성을 듣고서도 여전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날 갔을 때 여러분 갔던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곳에 정말 가득하게 하나님의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드려졌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지금 들려주시는 이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음성만이 나의 인생을 굳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듭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리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기독교는 진리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하나뿐인 진리인데 그 하나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절망해야 할 것은 내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는 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냈던 서신이죠. 이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현실,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혼재해 있고 모든 것이 혼잡한 시대,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시대, 이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편에 서야 되고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시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시대적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 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아멘.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시대적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었던 바로 2000여 년 전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실은 이 시대 현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흔드는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전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전된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조금 내려와서 보시면 4절 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실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돈에 대해서 그것을 좋다고 여기는 것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요. 그리고 쾌락 뭔가 즐거운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즐거운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근데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왜 잘못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하면은 그것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난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쾌락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 첫 번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째나 세 번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두 번째도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내 인생에 한 천 가지, 만 가지를 살아가는데 에? 하나님이 2등이에요. 아, 하나님 아,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죠. 왜 꼭 1등 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한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냥 순위의 차이가 아니라요. 질적 차이가 발생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것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뭐가 됐든 두 번째가 되는 순간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이 1등이고 하나님이 2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돈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위해서 충성하고 돈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은 로또에 당첨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얻지 못했을 때 첫 번째 내 인생의 첫 번째인 이 돈을 얻지 못하면 그는 두 번째 이하 순위는 다 바꿀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 첫 번째 외에는 다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를 위해서 딴 것이 다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첫 번째이신가요? 하나님이 첫 번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어야 하고요.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정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첫 번째인 사람, 하나님은 그 다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수단이 돼요.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죠.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창조주는 창조주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이 첫 번째인 사람이 있어요. 쾌락. 이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즉시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직 쾌락만을 추구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쾌락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포기하면 결국 그 쾌락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것들을 나에게 제시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순위에 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첫 번째 순위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이죠? 자신의 아들을 포기할 만큼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들은 첫 번째 순위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그 아들을 포기하셨다면 하나님께 첫 번째 순위가 바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첫 번째 순위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께 첫 번째였기 때문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현실, 그것은 자기중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관점. 함께 말해 보실까요? 자기중심적 관점. 예.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대 현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절제하지 않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중심의 관점.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누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피조물,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계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계적인 인간이 한계적인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다른 이를 쓰러뜨리는 방법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과 갈등과 전쟁과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서로의 것을 빼앗고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러니 난폭해지고 폭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이 마치 정글과 같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내 힘을 더 길러야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가 더 나은 스펙과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더 나은 능력을 갖춰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요. 그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에게 나누는 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에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세상 속에서 섬김을 선택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지어다. 아멘. 그래야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시대의 현실 세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5절에서 발견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시대적인 현실이에요. 이것은 실은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을 향한 유혹이며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제시하고 그 대신 경건의 능력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적당한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 어떤 신앙? 적당한 신앙이죠. 적당한 신앙.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여러분 이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속삭입니다. 그 정도면 돼.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 예배에 온 것만 해도 충분하지 뭐. 아, 이 정도 왔으면 됐지. 예배 때 조는 게 무슨 뭐 대수야. 다 졸고 있는데. 이렇게요. 여러분, 그냥 모양만 갖춘 것으로 나에게 만족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만 하면 된다고.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무슨 아울리치를 가냐고. 왜? 아,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자꾸 어떤 선에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선에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 아울리치만 가면 되지. 무슨 선, FA 선교라니. 이렇게요. 아유, 그거 앉아있으면 되지. 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최고의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최고의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차선의 것입니다. 두 번째 것. 예. 두 번째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에 만족하게 해서 경건의 능력은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의 장벽은 지금 뚫고 오셨어요. 분명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주일 예배에만 가면 됐지. 무슨 화요 성령 집회야. 비도 오는데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나요? 그걸 뚫고 온 것이죠. 지금 뚫고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여기 온 것만 해도 충분하지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모든 유혹을 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아유 그 정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DTS 갔다 온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 육신은 원이로되 아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선의 것에서 두 번째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에 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평생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짝퉁만 계속 들고 다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진짜를 잡아야죠. 세상에서 명품을 잡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초대하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일 향 주스로는 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향만 맡으면 뭐 하겠어요? 진짜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그 언저리에서 늘 이렇게 갓난 보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진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건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로 발견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마귀가 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죠.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온 세상을 뒤덮은 그런 시대예요. 실은 그렇지만 이것은 시대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서는 도무지 기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 모든 기준이 무너진 시대, 모든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모든 것이 옳은 시대, 모든 기준이 무너지니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 가정의 기준이 무너지고 성의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요. 종교의 기준도 무너집니다. 뭐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태양이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이 신의 진짜 문제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데 속도는 빠른 시대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마치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길이 아닌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차가 길을 벗어났어요. 근데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여러분, 세상의 속도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빨라질수록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올라갑니다. 건물이 올라가는데 똑바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옆으로 올라가요. 근데 건물은 엄청 화려해요. 온갖 지장에 되어 있고 막 네온사인이 번쩍해요. 근데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피사의 사탑도 아닌데. 그러면 그 건물 보고 부러우신가요? 부럽지 않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이죠. 여러분, 올바른 기준 위에 서지 않으면 더 빨라질수록 더 위험하고 더 화려해질수록 더 커질수록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진리를 부정하고 기준을 부정하고 무엇이든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쫓아가는 세상, 그 흐름을 함께 타고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궁극적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여러분은 나의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뭐라고요?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는 것과 본받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것은 지식이 쌓이는 것이고 본받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삶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바뀌는 인생. 어떤 면에서 바뀌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열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가르침.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본받는 인생. 첫 번째,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오고 그 다음 뭐죠? 행실이에요. 가르침을 본받고 두 번째는 행실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그냥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고 정보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 이어지는 것은 의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향. 의향은 원어적인 그 의미를 보자면 이것은 목표 혹은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으라? 목적, 인생의 목적을 본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뭘 할지 알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죠.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땅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하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 보이는 것 때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오래 참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나의 때와 달라요. 조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무엇을 본받아야 한다고요? 사랑.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인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은 또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죠. 인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섰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다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서라 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야 해요. 계속.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삶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본받아야 할 본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핍박을 선택하라. 아멘. 예.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핍박을 선택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를 선택하라? 핍박을 선택하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 고난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정상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정상입니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당신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새로운 관점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정상이고 고난이 있는 게 이상한 거라고 여기지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핍박을 받느니 그냥 안 거룩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또 마음의 결심을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타종교에서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불교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죠.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 할렐루야. 경건한 길을 걸어가도 고통의 바다. 예. 그럼 안 경건한 길을 걸어가면 뭔가? 그거는 불교에서 규정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규정한 게 아니라 불교 쪽에서 이미 규정하셨어요. 예수 없는 세상, 고통의 바다. 예수가 있어도 고통이 있고 예수가 없어도 고통이 있다. 자, 우리는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 피합니다! 고통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건 인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스럽고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그 길 가운데 시련이 있고 악한 세상이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 고통 없는 데를 내가 가고 싶었는데 교회를 떠나면 고통이 없는 줄 알았더니 교회 밖으로 가면 고통의 바다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네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고통을 피하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그 고통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고통의 바다 뒤에는 계속 고통이 있어요. 네. 그 끝에 가면 지옥이 나와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함께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경건의 길을 선택할 때 내게 오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도 고통이고 안 떠나도 고통인데 주님 안에서의 고통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터널은 소망이 있어요. 출구가 있거든요. 터널과 동굴은 틀린 거예요. 동굴과 터널은 입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뒤가 달라요. 동굴은 들어가도 끝이 없고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거기서. 터널에는
빛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가장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선택할 때 세상이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열매가 맺어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깨지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어떤 씨앗에 싹이 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씨앗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씨앗은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싹이 나옵니다. 씨앗이 본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형태가 무너지고 내 인생의 이 껍데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14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세 번째 이 시대적인 현실 속에서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혼돈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라. 아멘. 말씀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배우고 확신한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머물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머문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죠. 장소, 어떤 것 안에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진다거나 말씀의 정보를 가지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온 거냐면은 말씀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인생의 집이 되고 말씀이 내가 머무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배치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건 현실입니다. 현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현실 속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머물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낭망합니다. 현실은 절망스럽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 속에 살지 말고 말씀 속을 살아가라.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과 말씀은 언제나 서로 부딪힙니다. 그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현실이 무엇을 말할지라도, 현실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의 인생이 너무나 어두웠어요.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인생이 너무 캄캄했어요. 미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저를 이끌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현실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 예측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 예측은 제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였어요. 제 나이가 20살, 21살이었는데 전 제 나이 30이 넘었을 때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나왔던 시집이 있어요. 30 잔치는 끝났다. 네. 기억나시나요? 아시는 분은 계실 텐데. 제 그 책 보면서 진짜 30 인생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저의 미래는 제 예측대로 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예측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기준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인가? 말씀이 기준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집회가 있었는데 망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진짜 그 집회 전날 밤에 정말 저는 잘릴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각오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저를 살린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은 성과에 따라 평가되지 않는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나는 말씀 안에 머무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말씀은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 배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확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신이란 믿음의 과정이에요. 말씀은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건 그냥 정보예요. 그냥 지식이라고요. 네. 여러분, 말씀은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인생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근데 말씀은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면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 바로 기록된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바로 하나님 세워주신 설교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의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화요성령 집회 오실 때 김승수 목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김승수 목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없어요. 예, 저도 알아요, 그건.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아무튼, 뭘 기대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 분명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일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악령도 이야기하고요. 옆 사람도 이야기하고요. 친구도 이야기하고 내 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은요.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예, 굉장히 불분명한. 내가 너무너무 많이 묵상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내 속에서 막 떠올라요. 내가 그녀를 계속 묵상하면 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는 너의 것이니라. 뭐 이런. 예,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이죠. 내 속에는 내 속에는 내 욕심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의 중요한 건 뭐냐면 분별의 기준은 뭐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 혹은 주변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막 본인이 선지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러지 마시고 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이신 분이 아니세요. 만약 그에게 말씀하셨다면 당신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에게 그런 음성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기준, 기록된 말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읽은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한 거죠. 어떤 상담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옆집 여자가 나의 아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혼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내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생기고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한번 분별해 보시죠, 여러분. 네, 영적 분별이 되시나요? 되시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는 헷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분명 기록돼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기준입니다. 거기에 위배되는 음성,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잠깐 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성경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형태의 말씀 중에서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자,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가장 구별되는 점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의 경전을 평가절하하진 않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책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 오늘 성령의 조명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훈,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교훈은 성경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데 내가 그 교훈을 벗어났을 때 진정 내 인생을 올바르게 책망할 수 있는 책도 역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책망. 그렇게 내가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벗어났을 때 그 길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바르게 함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리고 올바른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것도 역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이것은 세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준비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이 얼마나 독특하고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전체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그냥 말이라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지의 모든 만물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어요. 현실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있었죠. 말씀이 있기에 현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향한 확신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인생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지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지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인생이 이 시대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혼잡한 시대 정말 필요한 것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인생의 말씀이 해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시대, 혼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내 인생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창조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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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주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 내게 깨닫게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아버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권세는 눕힘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두렵게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땅만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말씀을 배웠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세상 속에 거하십니까? 왜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왜 내 조건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까? 왜 나의 배경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보고 있습니까? 내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나의 인생 전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덮는 순간 내 인생의 미래는 현실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배웠다면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고 확신할지어다. 배웠다면 이제는 믿을지어다.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믿기 전에는 그냥 글에 불과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인생에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말씀은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영광과 골수와 관절과 내 모든 것을 쪼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워는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여 주셨소서. 어디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보다 주의 말씀을 기진하여 믿음의 어둠을 얻자 믿는 자의 영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마도 기다며 잡혀 나갈 때 진리가 사라진 시대,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된 시대, 진리를 이야기하기에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 모든 것이 옳다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모든 종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온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종교 때문에 탄압받는 일은 없을 거라 여겼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혼잡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진정 필요한 시대. 여러분, 가짜만 계속 먹고 있으면 그것으로는 정말 진정 만족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그냥 흘러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세상의 물결 치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적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한 사람,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모나 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여 세모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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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사 또 기다려주셨으니 기름 부으셨으니
살겠습니다.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편에 설치어다. 진리의 편에 설치어다. 아멘. 주님, 오 주님, 진리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위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용기를 낼 지어다. 용기를 낼 지어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민족과 열방과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 이곳에서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계속 기도하시고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